자, 이러면 오히려 아낀 게 다행인 네. 버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A쪽에 두 명 있었다라는 정보로 C를 돌리는 건데 땡겼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는. 20여 초. 그냥 해야 됩니다. 자, 나도 서포! 페인 서포! 어! 자, 페인이 조금이라도 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싸움을. 자, 장전 다시 해줬고요. 자, 안에 갇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어! 페인! 맛있다! 아, 펜 당했다! 아, 제스트 갇혔습니다, 이러면. 자, 2대1입니다. 그래도 스킬 아직 좋아요. 당근 좋아요. 아! 아! 오! 당근 타이밍! 설마. 단 한 방 쌓아. 한 방. 머리 한 방. 와! 대기석의 멋진 클러치입니다. 블리드가 지금 자금 구성을 보시면 불독 세 개에 벤달 하나 이렇게 했다 보니까 한 자루 한 자루가 끊기면 좀 뼈 아프긴 네. 해요. 자, 위치도 아주 조심스럽게 선정했습니다. 자, 이거 굳이 밀로 나갔다가 끊기면은 난리 나요, 예의도. 자, 그래서 더블로 보고 있습니다. 네, 레트라가 딱 봐줄 수 있는 위치까지만. 레트라가 미끼가 반응 좋아요. 오, 레트라! 갑자기 용기 내서 쭉쭉 밀죠? 궁 포인트 찾아라! 근데 지금은 블리드가 미는 게 좀 이유가 있죠. 자, 하나만 잡자, 나도. 맛을 봐야 된다. 데미장식 만들어야 된다. 자, 근데 예의가 이거 양각이거든요. 하나 반대쪽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하! 아. 이러면 불독을 한 자로 그래도 지켰습니다. 2대0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맵 지분율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탈론이 지금 깔끔하거든요. 포인트 관리도 그렇고. 자, 네, 예의가 먼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맵 점유율이나 1라운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는 탈론이 좀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오! 드레온! 중요한 거 끊어냈습니다. 이러면은 A쪽 압박 주면서 바이퍼 운영들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오! 크루즈가 저렇게까지 나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자, 지포 위치. 지포 위치 들켰습니다. 자, 이러면 스케어리까지 총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압박해 줄 수 있는 블리드입니다. 모든 것들을 스킬 교환으로 이룬다 이런 템포보다는 상대가 부족한 인원수가 어딘지를 먼저 찾고 가겠다. 자, 뭐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레이즈 공포인트 작업 요거 하나 말고는 블리드가 밀리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은 라운드 전반 내내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블리드. 자, 뒤쪽 돌아올 수 있는 건 네. 포탑으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때마침 또 킬조이 바이퍼가 세팅한 A라서 버티기는 또 잘 버티거든요, 탈론이. 그렇죠. 야, 요런 것만 아니면 되는데. 자, 이러면 순수 그냥 에임으로 막아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포는. 자, 피해 병사 맞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되고요. 네, 그런 와중에 백업이 와이터. 자, 크루즈와 서프가 예이. 각각 킬을 기록했습니다. 아, 예의가 직구에게 당했고요. 자, 교환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거버너가 템포를 못 잡고 뒤로 가야 될지 합류해야 될지 정신없거든요, 지금. 미니맵에서 계속 공장 이제 아파요. 나와야죠. 이러면은 여기서 블리드가 대박을 내는 거는 데미장식과 동시에 라운드를 가져가는 거. 반면 데미장식 쓰고 라운드를 진다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일부러 데미장식 피하려고 한 명은 각을 벌려놨거든요, 탑으로. 시선이! 위험해요! 시선이! 오히려! 자, 이러면은 정리하고 이제 데미장식. 출발! 이러면 최악의 상황! 말씀드린 블리드 입장에 최고! 탈론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최대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위치. 근데 쓰네요. 진짜 꼼꼼한데요, 블리드? 지금도 소통이 잘 되는 게 느껴지는 게 회전문 이후에 진입 타이밍 어떻게든 트레이드 내겠다. 야, 이런 꼼꼼한 소통, 저희가 제스트 선수가 소통이 잘 될까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스케어리까지 크루즈 정리. 자, 이러면 말씀드린 대로 데미장신은 완성이 됐고 제스트의 황혼도 한 칸 남았거든요. 제스트만 킬을 가져가면 이거 너무 완벽한 네. 라운드가 됩니다. 거기다가 뭐 드레온까지도 봉쇄를 한번 욕심내볼 만한 다음 라운드 궁 포인트까지 먹는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서프! 자, 이런 거 중요하죠. 말씀드린 대로 궁 포인트를 주기 싫다. 그러니까 저런 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죽는다고 궁 포인트 안 가요, 여러분들. 뷰비를 위한 가르침. 세게 먹고 그 다음에 B와 C 조율을 하자, 이 그림. 그냥 이게 기본에 충실한 디폴트거든요. 자, 그리고 나는 심리전을 한번 걸었습니다.
아 이거 못 빼요. 10분이 그냥 교전해야 네.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거버너가 백업해주려고 지금 무리하죠. 오! 갈 뻔했습니다. 예 대신 갈 뻔했는데요. 누군가는 활로를 무조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황혼을 만들어서 난전만 가능하다면은. 자 설치하면서 황혼 완성됐고 물렸는데요. 자 아 이쪽이 세구나 견적을 보는 황혼이고요. 자, 자 이러면 일어났습니다. 어 크루즈가 스피어리 정리. 그리고 벤 제스트 서프 이쪽. 아 완벽한 작전 타임 이후의 라운드 가져가기 직전에 탈론입니다. 자, 여기서 드레온이 뭐 얼마나 데려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갑자기 스피어리 타임 이후에 네. 전투력이 급 하락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구덩이 위치가 너무 전진 배치돼서 이거 뚫을만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벤이 결국엔 유지하려면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격당이 되게 쉽거든요. 자 총기가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래서 저런 구덩이는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고 사이트 안쪽에 반은 걸치게끔 해야 돼요. 안전한 위치를. 그러면 빠르게 백업을 와줬습니다만. 아, 스케어리원 레트라 기회망탕 스케어 타이밍. 자 다시 돌려요. 아직 여유 있죠 블리드는. 자 알람봇이 아직 뭐 서프가 이미 잡혔고요. 자 걸려줍니다. 그래도 크루즈 자 힘들지만 탈론은 쫓아가려면 이거 진짜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반전 분위기 완전 넘어갑니다. 자 드레온 과감한데요. 크루즈 과감해서 죽었습니다. 예, 그 과감함이 상대방의 기회가 됐고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 망상이 없는 상태의 집보이라는 거. 자, 한번 클러치를 보여줬었던 제스트인데요. 야, 근데 예의가 아! 이걸 따로따로 하다가 이러면은 같이 가자. 그쵸? 크루즈가 옵니다. 와요. 어딨니? 아! 찾았다. 야! 와, 둘이 합이 너무 좋은데요, 집보이랑. 네. 저 양 팀 다 공통점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고 좋은데 데뷔장자 근데 월샷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런 운영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읽고 있습니다. 왜냐 저게 읽지 못했으면 비가 저렇게 출발을 못해요. 애초에 C는 줄 생각이고 뒤 꼬리를 잡겠다. 자 공격 풍세고요. 거버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뭔 데려가지 못했어요. 사고 내보려고 한 플레이였는데 네. 노림순이 충분히 태당한 근거 있는 플레이긴 했지만 결과값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자, 그래도 리테이크 라인 자체가 탈론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 네. 열세지만 그래서, 자 폭포 쪽 셋 그래서 폭포를 밀겠다 블리드. 칩보이 잘 밀었는데요. 그래도 스케어리가 서프를 데려갔습니다. 기체가 대박이 놔줘야 되는데 안 났어요. 자, 폭포 쪽에 둘 사이트 안에 둘입니다. 뒤를 쫓고 있는 크루즈입니다. 야 레트라가 자리 잘 잡네요. 자, 블리드가 3연패 이후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 연결부 쪽에도 시간 좀 내고 있는. 근데 좀 근데 저게 아니고 사실 우측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자 A 사이트 거의 열려 있고 팀포이가 둘 데려갔습니다. 사실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긴 해요. 자 예이가 사이트 안에 진입했고요. 네. 크루즈가 예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또 거버너가 뒤를 잠궈놨다 보니까 계속 집중력이 올라가죠. 사이트가 30초 그래서 좋은데요. 탈론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6대4. 약간 그래도 탈론은 좀 뭐 레이즈가 준비가 되는 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블리드는 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바운스 잠시만요. 데미장식 날라갔어요. 아 이게 포박 때문에 지금 운영이나 양 팀의 감코지의 심리, 5대 심리는 다 맞거든요. 왜냐면 C 올 타이밍이다. 기다려봐라. 맞습니다. 근데 인게임에 저렇게 비벼지니까. 자 그래도 치포이 뭘 해야 되나?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죠. 나 한번 했다. 야 1타 2피. 예. 자 11번째 라운드 유리합니다. 블리드 이스포츠. 외칩니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라 쓰고 예이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엘 디아블로가 강림합니다. 자, 여러분 회전문 다시 들렸고 칩보이 들었어요. 완벽하게. 나도 에이스 간다. 자, 칩보이가 충분히 할 일 다 했고요.
와, 황혼 맞은 거 생각해서 그냥 아야. 귀에 대놓고. 왜냐면은 아마 이거 콜 했을 거예요. 황혼 몇 명 맞았는지 정도는 크루즈가 이미 사운드 들었기 때문에. 자, 거버너가 마지막 킬을 해주면서 7대5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쪽에 스킬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자, 포탑은 파괴시켜주고 연결부로 들어가는데 이미 제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스트가 하나만 끊어도 대성공입니다. 스케리도 이거 그냥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어, 이거 쌍막겠는데요? 와! 피해 망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아웃로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 다운 C. 이미 나왔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케어리가 왼쪽 반응해줍니다! 또 짓보이만 남았어요. 아,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이거는. 뭐 잘 지는 것도 이젠 물건 남았고. 야. 그래도 중갑을 긁어놓고 간 짓보이입니다. 자, 부스팅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 우와! 아니, 아웃도 들고 아웃! 우와! 어? 이건 저지가 아니거든요? 아울로! 어, 깜짝이야! 어? 우와, 거의 뭐 포션은 저지였거든요, 지금? 스케어리 교환. 자, 그래도 둘을 데려갔습니다. 어, 이건 스케어리가 엄청 크게 성과를 네. 이루고 갔죠? 사실 지금은 단 한 명도 안 죽고 열려야지 정상이었던 네.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짓보이가 둘을 데려간 상태에서. 아, 확실히 팀, 아니 팀 게임이 좋아요 지금. 슬거머니 스펙터였다. 슬거머니 스펙터였다. 벤달처럼 생겼는데 벤달이 아니었어. 트레이어. 시간은 안 돼요. 아, 그래도 시간은 안 돼요. 근데 이건 이긴 거랑 똑같은 게 자금이 아예 없어서. 그럼요. 와, 그리고 총 한 자루를 살렸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마음이 급하기는 합니다. 데미장 씬 연결도! 자, 안전하게 그냥 미는 게 중요해요, 이거. 네. 네. 오, 레트라가 크루즈를 잡았는데요? 이거는 자꾸 빠져요, 레트라? 아니, 그리고 B를 열었는데 어, C에서 이렇게 딸리니까 시간! 돌리다가 갔습니다! 근데 연결부! 연결부에서 기다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연결부? 네. 대기샷. 에임. 제스트! 아! 10포인트! 시간. 이러면 거버는 아, 스케리? 아, 이게 설치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블리드가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정말 스케어리의 백업이 워낙 잘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누르는... 우와! 네. 와, 하나 갔어요! 희망상! 지금 보면 탈론이 지더라도 거버너에게 9포인트 먹이는 게... 맞아요. 아이고, 갇혔는데요? 아, 제스트 이즈 베스트! 아, 게임 너무 쉬운데, 제스트? 아, 황혼 차곡차곡 쌓이고 예. 있습니다. 나처럼 만들어라, 그냥! 예이! 데미장식! 와우! 이번 라운드에서는 거의 뭐 제스트의 낚시가 아니라 자, 이번에도 뿔이 올라오는 거 잡겠다. 어? 거버너! 자, 거버너의 퍼스트 키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입성이 설, 됩니다. 설 주고 데미장식 만들겠죠, 이러면? 어, 근데 이거 A를 4명이서 비는 건 예상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빨리 만드네요, 데미장식 거버너. 아, 네! 벤 사격 개시! 와, 벤! 자, 둘 데려갔습니다. 거버너의 데미장식 활용해서 뭐 또 한 라운드 가져오게 되면 블리디 스포츠의 포켓머니도 마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는 크루즈의 황혼 활용할 수 있고 봉쇄도 돌아오고. 그래도 승리한다면 상관없죠. 사소한 예. 문제입니다. 예. 거버너가 들어 먼저 왔습니다. 오오. 자, 어딨니? 어딨니? 근데 여기까지 클리어시킨 것도 아! 아니, 보여요? 아, 제스트 뭐가 보이나 본데요? 자, 체력 18 남았습니다, 거버너. 자, 그래도 영역을 좀 세게 시원하게 잘 먹고. 자, 방금 공중 경격! 아, 예이가 내려갔습니다. 자, 안전하게 거버너 보내놨습니다. 자, 이제 돌아요. 스케어리 옵니다. 자, 온다. 스케어리, 스케어리 와요, 스케어리 와요. 오, 놓쳤어. 오, 이겼네요. 예. 네. 이러면은 해체자만 안 잡히면 됩니다. 피해 망상도 있어서. 아, 드레오 잡아냈죠. 해체가 이제 들어갑니다. 외로운 벤, 결국에 매치 포인트로 가는 블리드입니다. 벤이 발만 쥐고 습격! 자. 습격! 뒤에! 자, 일단은 어그로만 끌었어요. 자, 황혼으로 밀었고요. 자,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자, 양쪽 다 보고 있는데요. 어? 예이가 거버너를 또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레트라가 할 거 다 했어요. 자, 짚보이 자, 그래서 스케어리가 연막이 곧 꺼지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오, 근데 따로따로 하네요. 자, 이러면은 1대1 싸움만 이기면 블리드가 와, 예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할 때 남은 건 서프. 아, 이럴 때 포탑과 알람보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경험치가 너무 부족한 서프인데 네. 그러기엔 중압감을 견디기 너무 어려운
어려운 문제인데. 자, 비탑에 올라가 있는데요. 예이가 걸렸어요. 같이 샷으로, 하자. 샷으로, 네. 샷으로. 같이 하자. 같이 나와요. 같이. 와! 자, 그러면서 지금 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네 먹었다면 너네가 나오고 싶겠지. 아, 끝까지. 벤 이겨줍니다. 자, 스케어리가 20킬이 넘는데요. 자, 일단 입성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면 크루즈와 스케어리의 싸움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자, 크루즈. 어딜 보냐? 벽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예의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드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그 KD 보시면은 아닌 것처럼. 네. 아, 이게 설마... 너무 여기까지 벤이 그냥 걸어오니까. 잡아줬어요. 근데 집중력. 야, 데미지. 이러면 서프만 남았어요. 다시 2대1. 자, 또 서프만. 근데 이거. 자, 근데 한 명 오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과연 서프? 에이다리가 집중력이. 아, 관자놀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3대9 블리드가 첫 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모습만 돌아온다면. 아, 그렇죠. 진짜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탈론도. 오, 긁혔어요. 소이탄. 저 시간은 잘 벌었고. 이격됐어요. 그 잡아낸. 게이. 교환. 자, 뒤에 제스트 와가지고. 근데 이거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데요. 네. 예. 소이탄이 상대도 가뒀지만 우리도 가둬가지고 이게 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자, 그리고 지금 인도하는 빛으로 인해서 드레오는 발이 살짝 묶인 상황이거든요. 레트라가 얼마나 버티. 못 맞췄어. 아, 균열을 너무 잘 맞췄지만. 자, 억각 하나. 뒤에서 드레온 가능성 남아있어요. 버리 짓보이가 얘를 잡아냈습니다. 드레온 2대1. 자, 짓보이가 또 고스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해체 사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보 쪽부터 기다려 봅니다. 위치를 바꿔주고 드레온. 이러면 안 돼요. 피스톨을 가져가는 탈론입니다. 바이퍼 꼬리인 것 같은데 굳이 균열까지는 쓰지 말까. 균열을 뺐습니다. 서프. 자, 이러면 서프가 급하게 얘기하죠. 브릿지 오기 있고 한 명이 아닌 최소 두 명 이상이다. 비 올려라. 서프가 드리블 기가 막힌데요. 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온다 진짜야. 애들아 진짜야. 비가. 야, 너 이러면... 그냥 하나만 잡아서 하나만 데려갔습니다. 시간도 잘 끌고 이 정도면 공포인트 두 개 얻었는데요. 네. 예. 자, 추가 피해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자, 거버너는 반대편으로 순간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오우. 하나. 이거. 불독 하나를 내줬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텔 타고 다음 싸움으로 넘겨도 되는 거거든요. 벤. 레트라 불독 환자로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교전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뭐 불독 네 자루를 구매했었던 탈론이지만 한 자루를 떨궜습니다. 2대0 탈론이 스포츠가 앞서 나갑니다. 네. 반대되는 지역에서 브릿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뭔가 할 텐데 그러는 동안 이거 바로 깨야 돼요. 네. 탈론은 그냥 갑니다. 자, 레트라 위치 저지. 자, 뒤에 커버너. 이거는 살아있음의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자, 그리고 하필 해만 있어서 이러면은 문제가 벤이 너무 아니네. 네. 중요한 거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만을 던졌는데 일단 1차는 성공. 중요한 서프 드리블이 아니고 내가 트래픽까지 한다 그냥. 아니, 이거는 아예 못 받나 본데요. 서프를 그냥 일자로 난 건데요. 네, 재활용 라운드에 지금 오퍼까지 구매했고. 저지. 이러면은 오퍼 떨궜어요. 큰일 났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네. 어딨어요? 이거 뭐 벤다를 던졌나요? 삶을 포기했는데요? 아니, 오퍼를 들고 도망가려 했던 것 같은데. 네. 3대0입니다. 네,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또 나와요. 하나. 성격 반응. 둘. 재미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그냥 A 올리면 되거든요, 사실. 체력도 많이 깎아놨습니다. 네. 저 총기를 주우러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는 게 나아요. 오, 위치.
예. 약간 재주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나 이런 거 된다. 네, 원래 저 상자 위에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네. 퍼시픽 핸드라 나 이런 거 된다. 라운드를 포기하게끔 지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총 네 자루는 집보이가 스케어링도 잡았고요. 떨어지면서 레트라. 근데 사실 저런 죽음도 상관이 없는 게 재활용 라운드를 이미 이겨놓은 상태라서 그렇죠. 자금은 이미 두 명의 선수가 풀크레드입니다. 자 스파이크에 가면서 4대 0. 서프가 육탕을 먹어놨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돌려도 되거든요. 이게 심리적 경계. 오, 스케어리. 자 이러면은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밖에 없습니다. 제스트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턴에 제스트가 한번 해줬습니다. 야 시간 얼마 없고요. 공중연막으로 시간 또 끌어줍니다. 네, 한 끗 차이였어요. 서프가 죽지 않고 버텼거나 그쵸. 아니면 잡았거나 사실 버티기만 했어도 정보가 아예 없던 블리드였거든요. 욕탕 오늘 쉬는 날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예입니다. 자, 그리고 미드 함정 초반부터 언급해 주셨는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퍼 독성 장막키고 연기키고 램프 파는 걸 막는 트랩인데 이미 운영 하나가 실패인 거예요. 탈론 이것만으로. 네, 방금 전 깨면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라운드는 아 저걸 무조건 깨야겠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윈도우에 없는 건 알았는데 그 이외에 A로 돌려줍니다. 욕탕 나가요. 네, 브리치 시팅이 있기 때문에 나갈 만하죠, 이거는. 근거가 있긴 한데 나갔다 죽으면 오! 아니, 아니 힐 구경하러 간 건가, 브리치는? 아, 트레이드! 아, 근데 거버너가 숙련도 엄청 좋긴 하네요, 진짜. 자, 설치. 하나. 또 받고. 반대쪽. 와, 드레이어! 자, 체력 많이 깎아놨습니다. 설치는 됐고, 2대2. 자, 이러면은 2대 2에서 근데 스케리가 연막이 많아요. 지역으로 일단 하나. 일단은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자, 크루즈가 스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제 폭파 지역이 깔려서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오! 레트라. 근데 더블인 것까지 자, 봤어요. 하나. 반해체는 되고요. 연막. 연막. 와, 레트라. 중요한 라운드 연달아 따냅니다. 블리드. 근데 되게 심플하게 B? 근데 또 기다리고 없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한 턴 놓치고 궤도 이겨! 궤도 이겨! 스킬 미스! 스킬 미스! 스킬 미스! 스킬에다가 잘못 스킬을 반대 시계를 켜야 되는데 다른 시계를 켰어요! 네. 그 시계가 아닌데! 연막을 켰어요! 자 이러면 사이트 안에 들어왔고요. 지진강타 밀어냈고요. 근데 해만 때문에 해만 언제 깰 거예요? 해만 때문에! 네. 아! 아! 대형 사건데요. 아 해마는 아 오퍼드면은 뭐 거의 라운드 가는데요. 야 오퍼레이터는 한 발 마지막에 쓰고 그냥 갔습니다. 와 진짜 완전 뒤집어졌어. 자 함정 어딨니? 없다. 근데 깨졌는데 또 함정. 램프 쪽에서 드레운이 거버네 저지에 갔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스파이크는 반대. 야 이거 이러고 안 가요. 예, 이런 반대 돌려야죠 또. 함정과 캐비 설치되어 있는 B로 들어갑니다. 야. 네 꼼꼼합니다. 그리고 돌려요. 그곳엔 아무도 없어. 예 네, 외롭습니다. 열심히 일한 요동봇이 돌아왔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미. 아 벤이 너무 좋은 위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라운드도 와이드 피킹? 손실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자 근데 탱크 쪽에서 스케어리가 직불 또 잡았고요. 3대2 폭퍼브 쭉 떨어집니다. 지금 저게 뭐 잡겠다가 아니고 윈도우와 그 타이밍만 늦추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붙어요! 이거 붙어요! 이거 붙어요! 어깨! 어깨 탈구됐습니다. 분위기 완전히 전반적으로 꺾입니다. 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아 그리고 서프 선수가 지금 보면 표정이 폈어요. 풀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반면 스케어리는 아 잔실수가 거의 안 나오는 선수인데 그 궤도 일격 한번 이후에 네. 자 예이가 한 스텝 더 전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짓보이. 근데 이거 나가서 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면은 A 나가고 있는 예의의 위치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인도하는 빛 반응해 줬습니다. 뭔가 하고 싶죠. 어 좋아요 지금.
아, 예이가 붕 뜨는 위치인데 서프가 무리하지 않으면 되겠죠. 아, 예이. 자, 이러면은 일단은 숙제는 완료. 그러니까 블리드가 제일 풀기에 좋은 첫 단추였습니다. 아, 심판 덕분에 밴도 사고를 안 당합니다. 이러면. 어. 자, 예이. 잘 지나가는데요? 예이. 와, 1대1을 안 줘요. 그렇죠. 1대1을 안 줘요, 예이가. 그리고 뒷걸음질 치다가 드레온이 잡혔습니다. 네, 헬 사운드 때문에 전부 다 속아버렸고. 사실 1맵도 그랬지만 운영들이 좋아요, 탈론이 확실히. 이러면 2대2? 거의 뭐 예이는 암살부대인데요, 지금. 혼자서 다 잡으라내가지고. 이거 짓보이까지. 네, 이거 잡히면 난리 납니다. 이러면 예의가 만든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벌어지느냐. 정보 없어요. 집보이는 봐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차라리 자꾸 앞으로 나가죠. 네, 네. 차라리 베이스 상대 적배를 밀자. 소리 다 들었어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스케일이 잘리면 난리 납니다. 아, 이러면 어려워지죠. 집보이가 지켜냅니다. 저도 함정 깨는 페인트탄 미리 던져놨거든요. 근데 위에 거는 안 걸렸어요. 체크를 할 수 있느냐. 보여. 봤어요. 확인했죠. 네, 갑니다. 데뷔 장식. 자, 사이트 안에만 비워놨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1인분 이상을 한 거기 때문에. 설마? 자, 요동보 턴을 시간 벌어줬습니다. 이러면은 요동보 장전 되거든요, 또 크루즈. 자, B 사이트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 블리드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드레온의 의미가 있어야 돼. 드레온의 스킬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자, 과연 요동보 다시 한번 연결부. 자, 제스트. 자, 제스트 거버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스트! 자, 팔꿈치가 보였나요? 걸렸죠, 이거. 해만 버틴다. 안쪽에서 체력 8! 자, 서프가 욕탕 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면 2대1. 자, 소이탄. 아, 이거는 힘드네요. 윙맨이 이미. 근데 체력이 없어요. 바디체. 바디체가 됐네요. 네. 그러면 어렵게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블리드 스포츠입니다. 선광에 뭐 연계 균열 줬다 이러면은 개코브리치 여기 있는데 그 피 안 놀죠. 놀 이유가 없는데. 거버너 일단 살아야죠. 거버너 좋습니다. 싸움 길게 가져가는 거. 자, 함정 두 개가 아직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자, 갈라놓고 이거 해만 설하면 되거든요 그냥. 어잉? 자, 위치 찍었어요. 자, 그리고 함정에 레트라, 함정에 레트라. 자, 윙맨은 상관없어요. 네. 튼튼합니다. 와, 거버너 없는 체력에 한 명을 또 데려갔습니다. 야, 레이즈가 이렇게 따로 놀면 좀 짜증나거든요. 네. 이게 수비 레이즈가 따로 노는 건 공격이랑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야, 집보이가 여기서 하나를. 이거 또 살아요? 자, 그리고 신경절도. 자, 이러면은 거버너가 도착 전에 밀어내야 됩니다. 해체 붙어야 돼요. 자, 서프 욕탕 쪽에서 거버너 계속 올라가요. 되겠는데요? 계속 올라가요. 해체 됐습니다. 7대4 블리드. 근데 이게 균열 뽑으려고 하는 건데 안 써줘요. 일부러 점프 사운드 내는 거거든요. 올라왔다. 빨리 써라. 데뷔 장식 갈무리? 근데 서프 심리전 있을까? 예이. 이러면은 브릿지와 떨어져 있는 의미가 생기죠. 자, 제스트를 심어 뒀습니다만 오히려 지원 봇을 보내주고 같이 나갑니다. 자, 요동도 선제 선광 폭발. 스케일이 드레온.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탈론인데요. 궤돌기어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집보이의 김유한 여행. 아, 이게 또 롱에 둘 있다고 브리핑돼서 본인 뒤를 생각할 수 의식하나요? 의식하나요? 아, 제스가 크루 잡았고요.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7대5 비메인 나옵니다. 네. 탈론 맞물려요. 자, 이런 균열 설렙니다. 땡기고 균열. 있거든요. 균열. 네. 균열 풀 차징 맞았죠. 다 맞았어요. 근데 이거 페인트 타는 또 직하게 들어갔는데요. 오히려 더 아픈데요. 예의 체력 13. 뭐 거버너도 똑같습니다. 거버너 10. 뭐예요 이거? 예, 데칼코마니가 됐어요. 그냥 시장 쪽으로 해서 돌려도 되는데 블리드가 한 번 더 기다려요. 예이, 예이. 와! 자, 펜트탄 이거! 펜트탄. 너도 맞아라! 이거 진짜 아파요! 너도 맞아라! 와! 예이! 아니, 서프 방금... 자, 야, 제스! 아, 그래도 어쨌든 수적 열세고... 근데 이거 중에, 이거 레트라. 중에... 살았어요? 레트라! 체력 1! 이게 공포 게임입니다. 자, 이러면 조용히 벤트로 나갈 수 있는 강심장이 돼. 이거
자 이거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깨지 말고 사람을 잡을 네. 것이냐. 반해체. 이러면은 반해체가 안 되면 사실상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하나. 아, 이마저도 승리를 거두는 블리드. 자, 어 설레요. 어,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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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봇. 어. 자, 클래식 짚보이 더블킬. 자, 설치되고 나서 해야 되죠. 굳이 싸울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페인트탄 던져 놨는데요. 데미지가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와서 피했고요. 어? 자, 해만 오! 해체. 반해체. 반해체는 되고. 아, 소이탄 떨어졌습니다. 짚보이가 불독이거든요. 네. 자, 아. 근데 벤츠둘은 너무 이기 힘든데요, 위치가. 아. 이러면 7대 7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반응도 그렇고. 예. 네. 어, 근데 스케리가 벤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수로 탄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게임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예. 그리고 끊긴 게 브릿지라서 좀 힘이 많이 빠지죠. 자, 설치는 되죠. 스케어리 크루즈 2대 트레이드 설치됐습니다. 자, 근데 레트라 아, 레트라가 졌어요. 자, 불러드립니다. 나 그냥 해체한다. 팀 믿고. 아, 제스를 잡아내는 탈론입니다. 8대 7. 자, 겜 설치. 오, 아, 너 여기 잘 달렸다 너. 아,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요동고 타이밍이 너무 막걸린데요. 이쪽도 데미 장치. 자, 근데 아니, 종이 비행기인데요. 아, 네. 많이 느려요. 많이 느려요. 이번에도 어디? 소문자 큐가 나왔고 스케어리. 아, 와, 전진다. 무슨 무빙이에요 이거? 예이가 에임으로 수습해줘야 됩니다. 하나 더 때려야 돼요. 어, 전진했어요. 하나 더 때려야 돼요. 예이. 와, 짚보이가 예이를 잡아줍니다. 아, 제스트까지 정리. 이러면 다시 한번 라운드를 더 따내는 탈론입니다. 야, 거버너가 결국 예이한테 잘리긴 했지만 슈퍼플레이를 했어요. 거기서 두 명을 데려가서 예, 균열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탈론 턴이 돼요. 괜한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턴을 만드네요. 짚보이 드래곤을 잡아냈습니다. 자, 저기가 지켜냈더라면 사실 욕탕 먹은 이 두 명이 되게 높은 위치가 되는 건데 자, 이러면은 턴은 벌었어요. 자, 자 요동보 근데 연막 안에서 몇 명 찾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만족 긋는 속도 와우! 자 예이가 총이 셰리프였고 서프가 결국 잡아냅니다. 그럼 궤도일도 아, 아껴야죠. 네. 짚보이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윙맨이. 예. 안아주세요. 결국 탈론이 3연승 10대 7입니다. 자, 예이 메인을 팝니다. 자 근데 벤이 무조건 리테이크 할 때 스카이 추적자 누릴 생각만 하면 많이 아파요. 자 그리고 욕탕 쪽 레트라 질러요. 질러요. 아 이거 어? 어, 이걸 이겨요? 기절봇도 맞았는데 네, 그리고 뛰어나와요. 벤! 야 크루즈까지. 아니 무슨 에임이 방금 아니 제스트 야 이러면 어버너가 1대1. 자 오퍼라서 할만합니다. 네. 요동 제스트가 할 만해요. 제스트가. 네. 위치. 아! 데크했어요. 써야 돼요. 써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 뒤 뒤로 가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아! 버너. 아, 진짜 한 끗 차이. 아, 이게 무슨 술래잡기예요, 이게. 나는 무슨 네온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판단 너무 좋아요. 네. 아마 B의 셋업이 들어오면은 추적자 누르면서 버틸 것 같고. 와, 서프. 도망치나요? 내가 크루즈 잡았습니다. 어, 내가 해 준다 여기서. 추적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서프는 추적자 네. 눌렀고요. 레트라가 팝니다만 너무 오픈. 자연스럽게 구덩이 완성. 아 어데 아 트레이드 소이타. 들어와라 들어와라 머리 내밀어라. 자 그래서 벤이 기다리고 있죠. 아 짚보이 결국 매치 포인트로 가는 탈론이 스포츠입니다. 이제 조금 답답한 게 블리드는 이러면은 걸릴 뻔했어요. 자. 오! 잡았어요? 근데 이러고 턱걸리고 자 이러면 그래요. 아 근데 무빙이 좋은데요 거버너가? 네, 거버너의 레이즈는 다릅니다. 네. 아니 공중에서 방향 바꾸는 게 아 나오지마 와 완벽한 감옥인데요? 숨 막히는데요. 결국 두 번째 맵을 탈론이 13대 7로 가져갑니다.
있거든요. 그래요? 어우 갈 뻔했는데요. 플래시 드라이브. 아 들켰어요. 들켰어요. 어 안 찍고 잡았어요. 어우. 야 난전을 선택했던 탈론의 성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예의의 위치는 디레온이 빠지면 안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혼자 버티기 너무 어려웠고요. 아 크루즈. 약간 확실히 교전에서 아직은 합이 좀 덜 맞는 느낌이네요. 블리드 e스포츠가. 아 이거 시선 처리가 좋지 않았고요. 피스톨을 가져가는 탈론입니다. 노동봇이 좀 많이 빠릅니다. 포탑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블리드의 B사이트. 자 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바인드 서프가 운영할 때 드리블 했던 야. 것처럼 되게 좋은 위치를 자, 일단 미니맵에 찍힌 것 같거든요. 네.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엔 서프는 누가 있다 몇 명이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인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나쁜 죽음은 아닙니다. 올라간 이유는 옐로우 뒤쪽은 지워지는 스킬들의 연계 때문에 갇히지 않겠다라는 의지. 자 플래시 드라이브 맞았고요. 자 연막샷 계속 긁어주고 있는 탈론. 자 스킬 밴분만 하면 되거든요. 오, 오! 좋았어요. 백립발 스케어리 더블킬. 이미 이득 많이 받습니다 블리드. 그리고 던질게 방금 백립발이 끝이에요. 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뺏기겠는데요. 아니 자, 블리드가 가져갑니다. 이러다가 받을 수 있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최고의 드리프트. 두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블리드입니다. 자 아울로가 재미를 많이 보죠. 이러면 또 덤벼라. 예! 예! 자 그리고 드레온 스파이크 다운 봤어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스파이크는 거의 위치가 이번 라운드 끝났는데요. 자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만들고 라운드를 종료해야지만 이어지는 라운드로 이어질거고요. 제스트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제스트가 만드는 것도. 근데 일부러 뭐 드리블 해주는 것 같네요 이거. 네, 번들 살아. 네. 네 번들 옹구 번들. 번들 옹구 좋은데요? 번들 옹구 좋은데요? 오! 봤냐? 이게 커버도. 이게 번들이다. 야 번들이요? 번들이요. 번들. 예. 레전더리 번들을 이제 번들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자 일단은 괜히 킬 양보다 갔어요. 네. 아 드레온이 내려갑니다. 2대 1. 야 예이와 드레온의 위치가 너무 과감합니다. 자 지포이가 얘를 잡아냈죠. 영리하게 싸우네요 지포이가. 자 던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안전하게 빠져주고 있는 레트라. 아 딱 설치가 되네요. 자 그래서 지포이가 뒤를 노려줍니다. 자 수험으로 한 턴 버팁니다. 제로 포인트. 두 번째 거 터지면은 다시 한번 또 시간 끌려요. 자 파편탄. 네, 시간 끌렸어요 이미. 자 드레온이 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여행의 끝은 지포이가 도착을 할 수 있느냐. 오! 자 서프. 오 바쁜데요 서프. 지포이. 아 이러면. 오! 오! 서프. 오, 완벽하게 1경기랑 1맵이랑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 서프 지금. 자, 오 컨택 지... 어디까지 가요? 아 설치하고 밀고 나와. 자 밀긴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민다. 플렉스 커버너도 맞긴 맞았어요. 아니 라인업 예술인데요. 와, 이러면 예의가 순식간에 이상해지죠. 잠깐만 내가 하는 게임 속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래버리면은 내가 언제 가냐. 아 벤이 스케일을 잡아줬습니다. 이러면은 아, 크루즈 선수의 지휘 요동봇에 아마 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레트라도. 마지막에 와 진짜 안 쓰는 거예요. 네.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 네. 근데 오 제로 포인트 안 걸렸고 버텨요 예의? 순풍 지나갑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약간 진짜 리스크의 끝판왕이 보이셨기 네. 때문에 네. 잠수해야 돼요. 저거는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구덩이까지 올라갔고요. 자 거버너가 설치합니다. 버텼어요. 와 거버너는 대박인데요. 저거를 맞으면서 내가 오퍼인데. 네.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이거다. 자 구덩이 안쪽 확인해 줍니다. 쭉 지나갔죠. 여러분 걸렸고 거버너가 스케일 정리. 커버했습니다 거버너가. 자 4대입니다. 자 이러면은 5위를 답답해요. 거버너 위치를 뺐어야 되는 블리드인데 이러면은 오퍼 세이브로 안전하게 그냥 나오는 게 눈에 여유도 많아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네요. 아, 그 와중에 벤 선수가 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씁니다.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 해주고 있고요. 영역을 전개해주고 있는 탈론입니다. 야, 한 번도 파지 않았던 동선이거든요. 거의 뭐 VIP 호위된대요 이거는. 쇼치 자. 들고 설마 이 보일러 보일러 잡으러. 진짜 라인업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게 스킬 연계다. 와.
아니 그냥 그래도, 밀어요. 아니 네. 그냥 밀어요. 된다면? 불도저 모드? 와, 와~ 진짜 매서운데요 탈론. 근데 팀업이 너무 좋은데요 방금은? 뭐라? 자 라운드 스코어 5대2까지 벌어집니다. 절야광을 띄웠던 블리드였는데 5대2 상황. 이러면 KOA 있고 미드 하나 받고 뒤에 있어봐야 셋 아니냐. 많아야 셋이다. 자 무력 화병력 위치 찍혔고요. 잡아내는 뱅입니다. 뱅, 아니 완벽한 엔트리 뱅. 와 트레이드도 바로 해줘가지고. 네, 이러면은 서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봐. 이것도 놓치네요. 치명적인데요. 또 오퍼만 남았습니다. 네. 아! 독쇠가 풀리기 풀렸어요. 서프가 얘를 해방시켰어요. 예. 엘 디아블로가 이런 식으로 해방되면 안 되는데. 6대 2. 탈론이 상대 스킬 뽑아 먹으려고 계속 액션을 피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A를 가긴 갈 건데. 아, 자, 자 잡았어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오! 와, 이건 3개 대박이다. 일단은 베스트. 이거는 근데 거버너가 원맨쇼? 눈사람 쪽? 아니, 10판까지 뺐어요. 이러면 또 곤란해지죠? 잠깐만. 이거 내가 드디어 오퍼로 킬했는데. 드디어 균열을 냈는데. 우리가 다시 균열이 나면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는 정보. 그럼 또 결국에 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아! 벤의 플래시 드라이브! 어이, 스킬 연계가 미쳤는데요? 그래서 제스트가 해줘야 되는데요? 아, 제스트가 제대로 노리긴 했습니다. 저게 스파이크 쓰면 대박인데 설치는 됩니다. 드레윤이 서플 잡았고요. 이거 펜 1mm 아 세네요. 펜 포지 7대입니다. 자 예이의 칼폭 쇼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이 아, 하나, 둘이 안 됐네요. 자 드레윤 체력 11. 외로워요 외로워요. 어 이게 아닌데요. 칩볼 드레윤이. 자 여동복 보내주고 언더헤븐의 서프 드레운을 처리해줬습니다. 묶였고 벤의 마무리. 아 완벽하네요 전반전은. 네, 분위기 완전 갔습니다. 네. 그냥 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어 욕심내요. 한 칸 더 졌니? 욕심내요. 오! 어, 저는 거버너가 잡은 줄 알고. 자 공격 봉쇄 칩보이가 잡히긴 했습니다. 자 근데 봉쇄 끝나기 전에 뭔가 만들고 싶거든요 탈론도. 네. 지금 무릎 학살자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무릎만 보여라. 도가니탕. 도가니! 아! 감동의 도가니! 진짜 감동의 도가니인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와! 너무 잘하네요. 네. 상업판 난 저거 아니면 우리 변수는 못 만든다. 기다려요. 아! 커버너 둘 데려갑니다. 네. 커버너 붙는 거 보세요. 이제 이러면 된 거예요. 봐라, 기다리니까 나오지 않냐. 제 여러 차례 기다렸잖아. 이 모습을 보는 중계진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블리드는 아예 모르는 정보였기 때문에 하버를 기용했던 이유가 완전히 전반전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더 리스크 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하나 더 둘. 제스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능성을 만들어서 둘을 줄였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지. 네 너무 본대 싸움이 편하니까. 서프가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 몸으로 막아요. 몸으로 네. 막아요. 해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배! 10대 2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자, 뒤가 아! 아니 이게 안돼. 딱 잡을 거 자꾸 빼는 저런 판단 때문에 게임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 네, 느낌 알죠? 다 왔다. 아, 역시 A다. 와! 한 번 더. A. 거본 안 밀려요. 자, 숨으로 빠졌고요. 언더 헤븐 하나, 스크린 보면 하나. 아, 설 안 돼요. 15초. 드레오. 14초. 와! 드레오. 아! 설치되죠? 진짜 교전으로? 총싸움. 와! 드레온이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남은 한 명을 잡고 그 총으로 뭐라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미드 나와요. 이거 뺏겼어요. 이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남은 한 명을 잡고 총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압박감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일단은 스킬들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죠. 크루즈도 있고요. 와 근데 탈론은 선택까지 너무 잘합니다. 지금 힘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자 지원 봇 언더헤브 쪽 제스트. 와 서프 이러면 가운데 갇힙니다. 자 시간 없어요. 드레온이 한 번 더 해줘야죠. 어! 자 시간은 안 돼요. 해체 시간은 안 되는데. 야 이거 팬텀 놓치면 진짜 살려야죠. 나가야죠.
시간 시간 안 되는데 손시가 20초 못하게 장판 다 깔립니다. 20초 서프 돌 다 했죠 다 했죠. 자, 플래시 드라이브 근데 이미 준비돼 있어요. 아 근데 총 10초 밭을 타고 공중에서 요격 남은 거 스케어 리바 커버너 근데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없어요. 스파이크 도시락을 두고 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해야죠. 뭐 돈 받아야 됩니다. 설치해야 돼요. 아 결국에 라운드를 가져가는 탈론입니다. 이게 뭔가 드레온의 스킬이 나가야 반응을 할 텐데. 야 그리고 사이트 들어왔다 싶으면 귀신같이 장판이 깔려요. 네, 근데 라인업은 좋아요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이 스킬이 이것도 좋아요. 너무 놀라워서 그렇지. 네. 라인 형성 정도 해줘서 심판까지 쓰게끔 위협을 해주면은 가장 베스트였을 텐데 괜히 그러다가 사고 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내저로 살리자. 맞습니다. 자 11대 5로 쫓아갑니다. 자 아예 안전하게 빠져주는 짓보이. 자 그리고 거버너가 밀어요. 아 타이밍이에요. 레트라가 네. 잡힙니다. 억울하겠는데요 이건 좀. 야 근데 정확하게 블리드는 안 했던 걸. 예이드가 예이가 결국 잡았어요. 자 예이가 원맨 슛도 가네. 어디까지 가요? 가요. 가요. 아니 그냥 게임이 이렇게 쉽나 싶. 예 쉽게 가네요. 네. 저 어렵죠 게임은 원래. 야 서프가 예이를 잡았습니다. 해만 위치만 봐도 메꿨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아 이걸 못 잡아줬습니다. 저걸 잡았더라면은 스케어리가 뭔가를 더 만들기 쉬웠을 텐데. 그쵸. 밸류가 확 올라갔을 텐데. 자 그러면은 스케어리가 아 스케어리가 먼저 봤는데 서프가 또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제스트를 잡아내는 커버너 결국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네 그냥 무력화 명령은 일단 진입기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끼면 안 됩니다. 아꼈어요. 아껴봤자 이거 걸음이었어. 오! 아 진짜 무력은 대단한데요 얘가. 그렇죠. 설치됩니다. 봉쇄 갖고 있고. 아 근데 이걸 또 아껴서 어떻게든 리테이크 때까지 버텨냈거든요. 네, 그리고 봉쇄가 안 돼. 오! 드레온 내자로도 살렸는데 뭐. 오 예. 야 뒤쪽 빠져주죠. 야 드레온을 살려주는 스케어리. 역시 두 자루를 다시 살립니다. 아이스박스에서 역전진 뭐 A나 B, 미드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칼포 미드에서 소리는 대충 들었을 겁니다. 자 거버너 하나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스파이크가 여기서... 자 이러면 미드 꺼는 네. 주방에 이 두 명인데 근데 예상 가능하거든요. 서프가 근데 이거를 본인이 봤다고 생각하고 아직 없어라고 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이미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네. 난리가 자 근데 문제는 더 난리는 스파이크가 아직 멀어가지고 네 자. 예의가 잡아냈습니다. 근데 그나마 거버너만 잘려서 다행이에요. 각 벌려주고 아직 레트라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라인만 구축해서 트레이드 각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레트라가 지금 탑 쪽에 머무르고 있고 뱀이빨 고각으로 던져줬습니다. 제로 포인트. 오, 저런 거 저런 거. 자 해만 버텨줬습니다. 자 이제 자, 봉쇄. 봉쇄랑 요동보 어떻게 깰래 너네. 그리고 포커먼 지우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옐로우 딜을 지울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던지러 옵니다. 요동보부터. 갑니다. 트루즈 요동보. 네. 요동보. 자 아 요동보 깨자. 아 서프. 자 이러면 이제 반해체 돼요. 반해체 됩니다. 해체 됩니다. 탈론 e스포츠가 첫 번째 매치를 가져갑니다.